지공거사에게 그 보낸 편지가 이제 마무리 문장인데, 이 문장이 참 이야깃거리가 상당히 많고 재밌는 문장인데, 이걸 이야기를 다할 수가 없네요. 그냥 이제 한번 읽고 넘어가야 될 상황인데, 감찰아, 1등 학인이 왕왕에 다인작의 식신하야 불구정오하며 불탈생사 하나니 치지막론이로다 이랬거든요. 이게 참 기가 막히는 일이죠. 슬프다 이 말이죠. 슬프다 하는 이게 그때도 그렇지만은 요즘 이 시대도 맞는 거예요. 왜? 불구정오니까. 요즘 이 시대에 가나 창구를 한다, 또 도를 닦는다, 어떻게 해가지고 그 견성 깨침을 그 근본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공부 자체를. 그러니까 슬프다. 한 무리의 학인이 가끔 많이 이 식신을 알아가지고, 식신은 분별심이죠. 분별심인데, 바른 깨달음을 구하지 아니하고, 생사도 해탈하지 아니하나니, 버려두고 논할 것이 없다. 그뭐 이야기할 가치가 없다. 이 말이죠. 아까 뭐라 그랬죠? 깨치지 못하더라도 그 반야의 위력에 그 염라대왕이 그렇게 공손히 대할 수밖에 없다는 그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는 그걸 실증으로 이제 끌어다가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런 그 실증이 누구누구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누구냐? 금생에 이미 이 반야의 종자를 심었다면은 곧 태어남에 반드시 복과 지혜가 온전하여 액과 지금 고금을 뛰어넘을 것이니, 배상국이, 이 배상국은 잘 아시죠? 배후증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부마, 이 이부마는 또이 송나라 인종의 그 사위 되는 분인데, 이분도 사실은 이제 그 자조스님에게서부터 현지를 그 받아가지고 한 소식 했다는 것이죠. 이부마. 한문공은 이제 태지 한선생을 말하는 것이죠. 이분은 그 태전선사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뭐 배상국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이 태지 한선생은 이 태전선사와 묘한 그런 그 인연이 있죠. 그 처음에 이 태지 한선생이 불교를 굉장히 비방했습니다. 믿지 아니하고. 그래서 스님네들을 애를 먹이고 그랬죠. 그런데 이분이 그 이제 홍련이를 그 충룡봉에서 그 내려오지 아니하시는 태전선사를 그 파괴하기 위해서 홍련이를 올려보냈거든요. 홍련이를. 그래서 결국은 홍련이가 태전선사를 파괴하지 못하고 내려오는 이야기거든. 이게 이 이야기가 재밌는데 길어. 이걸 다할 수는 없는데 요지만 이야기한다면은, 그래서 이제 홍련이가 그 뜻을 못 이루고 이 이제 태지 한 선생을 내려오니까 태전선사가 네가 내려가면 상한다. 그 태지 한 선생이 너를 그냥 두진 않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치마폭을 벌려라. 그래서 그 치마폭에다가 문구를 써주는 거야. 10년부라 충룡봉에 강공간색 색적공이로다. 여아일적 조개수를 긍타홍련 방렵 중이려. 이렇게 이제 써준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강공간색 색적공이라는 거야. 강공간색 색적공이다. 이게 참고하는 자애가 상당히 의미 있게 다가가야 될 개송이야. 그 맥은 거기 중요한 거는 강공간색 색적공이다 이 말이야. 공을 관하는
색을 관하는 그 관하는 자체가 이미 공한 것이다 이 말이야. 그 주인이 공해버렸는데 그 그림자 밖에 그림자는 말할 것도 없지 않느냐. 이제 이거를 드러내기 그런 것이고 여아일적 조계수를 그 조계의 그 본연하고 천연한 그 법을 어찌 그래 내가 그 홍련이 치마 폭에다가 내가 그렇게 떨어뜨려 주겠느냐. 이렇게 이제 한 거는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중요한 거는 간공간색 색지공이야. 하도 드는 사람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반드시 물에 도장 찍고 조사관문은 허공에 도장 찍는 돌이고 참구는 물에 도장 찍는 기고 법을 모르고 어리석으면 진흙에 도장 찍는 공부를 한다.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죠. 이제 그걸 말하고 싶고 백낙천은 또 이제 이게 백낙천은 도림선사하고 또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 그렇죠? 백낙천이가 그 이제 법문 들으러 가니까 도림선사가 그 저 뭐라고 그랬지? 그게 처음에 그 칠불통계에 재앙막작하고 중성봉행하라 그랬거든. 그래 불은 천리하고 스님을 제가 찾아뵈러 왔을 때 오로지 일구 법문을 들으러 왔지. 그 뭐 저게 선한 일을 받들어 행하고 악한 일을 짓지 마라. 그거 내가 배우러 왔습니까? 그게 이제 몰라서 그런 거라. 지지개가 작지개를 위한 지지개지 지지개를 위한 지지개가 아니다 이 말이야. 작지개라는 거는 중성봉행을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구를 하는 것이고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문중에 들어왔지 보살행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보살행은 누가 하느냐? 부처가 하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재앙막작하고 중성봉행하라. 그러니까 스님 그거 너무 좀 흔한 소리 아닙니까? 그 세 살 먹은 어린애도 아는 소리인데 그걸 제가 들으러 여기 왔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증기심이면은 시제불견이라. 스스로의 너의 그 마음이 텅 비어서 청정하다는 그 흔적까지 지워버리면은 자정이라는 정자는 불가에서 정자는 이거는 반드시 청정하는 의미인데 청정은 진공을 말하는 거예요. 깨끗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청정은 진공을 말하는 거야. 진공은 또 뭐냐? 진공은 반야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반야를 말하는 거야. 그럼 반야 공간은 뭐냐? 그거는 실체가 없이 그냥 흔적이 없는 거야. 천일 만일을 잡았어도 그거는 그 찌꺼기 갖고 흔적이 없는 거야. 그거는 그 자정기심이면은 그게 시제 불교다. 부처님 가르침이다. 뭐 딱 그냥 칠불통계를 딱 이야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아이고 그거 세 살 먹은 어린아도 아는 일을 이야기를 가지고 그래 하십니까? 그러니까 삼세 아이 수도등이나 팔십 놈 부도행이니라. 세 살 먹은 어린아도 아는 일이지만은 팔십 머리가 허해도 그거 실천 못하고 행하지 못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 거기에서 이제 그 도림선사를 이제 백낙천이가 천상천하의 무협을 그 시방세계의 영무비 세간소유 아징견 뭐죠? 일체무협을자다. 참 우리 부처님 같은 없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소동파. 이 소동파도 이제 이게 그 각조선사. 각조선사는 이제 독림상총선사인데 임제항룡파에 들어가 있는 스님인데 독림상총선사를 찾아뵈고 것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그 한 소식 한 그 오도성을 했는데 이제 그걸 이제 풀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계곡의 물소리는 광장의 설법이요 산빛이 어찌 청정 법신이 아니겠는가. 지난밤 8만 4천 개송을 훗날 누구에게 이 소식을 들어 보이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거 제가 좀 금방진 소리인지는 몰라도 이거는 좀 열애선에 가까운 냄새가 나요. 솔직히 막 이건 조사선에서는 산이면 그냥 산이지 무슨 놈의 산에 말이지 그 청정 법신이니 말이지 그런 그 귀한 냄새를 거다 갖다 붙이는 게 아니거든. 조사선은 그런 거 없어요. 산시 산이요 수시 수다. 그냥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탁 이렇게 조사서는 바로 들어가지. 거기다가 그래 그 귀한 거를 갖다가 끌어붙이고 그러질 않아.
그래서 이제 막 이것도 이제 왜 그러냐면 그때 시대 상황을 놓고 볼 때 송나라 때 그 분 와서는 특히나 예, 주자학이라든지 이 훈고학, 훈고학이라고 하면은 전통 유교학을 말하는 거거든. 그 전통 유교학이 또 가지고 있는 맹점이 있다면은 그 인성의 본질을 그 해결하는 마음이 좀 불교만큼 그게 직관적으로 못 들어가거든. 불교의 이 직지인심 견성 성불의 이 설리를 갖다가 그 저 유교법에다가 이래 조금 이렇게 끌어넣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새로운 그 신유학을 이제 할 때가 그게 예 송나라 말 때 이제 그게 학문이 그때 이제 한참 열을 올렸거든요. 그리고 이 중국이라 하면은 이 참 4대 그 유신들의 이 또 정치적으로 그 힘이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께서 공자도 상대인을 이렇게 앞에서 계속 이제 청했고 그래서 이제 여기 또 이런 사람들도 이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런 분들이 부처님의 유촉을 받아가지고 전생에 이 이런 분들이 불교를 다 금생에 호흡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 청해 줄 만하다 이 말이야. 호흡해 줬기 때문에 이분들이 전부 다 그 폐불론을 지었고 무불론을 지었고 처음에는 그랬던 사람들인데 그 폐불론 무불론이 끝에 가서는 이 사람들이 불교가 타나오려고 어려울 때 호불론을 지었다 이 말이야. 호불 정말이죠. 부처님 불법을 옹호하는 그런 그 운동을 했거든. 그러니까 이거 다 한 분씩 이렇게 이제 찬해 줄 만하다 이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장무진이 이 장무진도 이게 참 사실은 불교를 비방하는 사람 중에 둘째 가락 한번 설본 사람이었는데 그 뭐 계속 불교를 갖다 비방을 하니까 그 부인이 아주 그 향신인데 이 부인이 아주 똑똑한 사람이야. 아, 밤에 자다 보니까 그 늦게까지 그 불쾌가 있거든 사랑에. 그래 들어가 가지고 지금 당신이 뭐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아 내가 이 무불론을 정말해서 부처 없는 것을 내가 지금 주장하기 위해서 지금 논문을 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부인이 딱 듣고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부처 없으면 그만이지 없는 걸 또 없다고 할 거는 또 뭐 있어요? 이렇게 하고 썩 나가는 거예요. 상당히 이거는 지혜 있는 소리지. 지혜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공부 안 해도 지혜가 있다 이 말이지. 부처 없으면 그만이지 없으면 그만이지 그 뭐 없다고 또 할 일이야기 논문까지 쓸 거는 뭐 있냐.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한방 맞은 거지. 그래 부인을 딱 쳐다보니까 부인이 돌아서면서 하는 말이 그럼 부처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 부처가 없다는 걸 어디에서 출처를 찾을 만한 뭐 경이라도 본 게 있어? 이렇게 물은 거야. 그럼 내가 경은 본 게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말이 좀 안 되지. 경이라도 한번 보고 출처를 대가지고 이래서 내가 무불론을 쓴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경을 뭔 경을 봐야 되나. 그래서 뭐 일설에는 유마경을 청구했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그 유마경을 보니까 그 유마경을 보고 나서부터는 이게 무불론이야 이거 호불론으로 돌아선 거야. 그 부인의 이제 그런 일화도 있고 이게 막 재미있게 간단하게 제가 멘토를 하는 거요. 이거 다 이야기하면 요거요 한 시간 걸립니다. 간단하게 한 시간 걸리는데 진도 나가야 됩니다. 비록 욕심의 경계에 빠져 있어 또한 일찍이 공부하지 않았으나 이제 이런 분들을 말하는 거요. 선지식을 겨우 만나서 한마디 말에 상승의 도리를 문득 깨달았다 이 말이야. 상승의 도리를 문득 깨달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배상국이가 그 저 뭡니까 어느 절에를 가가지고 항백스님 계시는 절이었잖아요. 가서 진영이 쫙 있는데 그래서 배상국이가 뭐라고 했냐면은 진영은 제차인데 진은 제하오. 진영들은 다 여기 계시는데 이 진영들은 지금 다 어디가 있어? 이렇게 물은 거요. 그러니까 이제 항백스님이 배후야 그런 거야. 그러니까 배후가 예 어디 있는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배우가 막 꽁지를 딱 내리뿌린 거예요. 그 소리에서 꽁지를 내렸다는 말은 제가 이제 그냥 하는 소리고 거기에서 지견이 열려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다 여기서 하는 말이 한마디 말 끝에 상승도리를 문득 깨달아서
생사를 초월했고 비록 세속 가운데 있으나 삼매를 즐기며 부처의 당부를 잊지 않고 유촉을 잊지 않았다 이 말이죠. 밖에서 불교를 보호하며 다 조사의 반열에 올라서 부처 해명을 이었으니 이러한 무리가 만약 숙세에 반야종자를 심어 기른 것이 아니었다면 어찌 이와 같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지혜와 복덕을 구족했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찬을 해줍니다. 찬을 해주면서 고봉스님이 이거를 또 칩니다. 어떻게 치는가? 아주 멋지게 쳐요. 왜냐? 최상승, 그 향상일로를 갖다가 드러내는 거예요. 고봉스님이 이 말이 진실로 옳기는 옳으나 오늘 산성은 도리어 범부를 단련해가지고 성인을 만드는 약을 가지고 있으니 무슨 약입니까? 무슨 약이에요? 만법길 일기하처지. 오로지 만법길 일기하처야. 만법길 일기하처 그 약을 봉다리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병난 사람이 있으면 그거 주는 거예요. 스님은. 재배를 의지하지 않는 종자다. 이 약을 먹으면은 닦고 정득하고 그 보태는 그런 그 정득하는 것을 빌리지 않는다 이 말이야. 말을 하면은 번거로울 것이니 간략하게 하나의 개송을 들어 보인다. 그 닦고 정득하는 것을 빌리지 않는다는 것은 항상 말씀드렸듯이 자라가 옹기 속에 들어앉아 은산철벽에 그 경지에 들어갔을 때는 닦고 정득하는 것이 없다 이 말이지. 그게 이제 참구법에서는 바로 조사 간문에 들어가는 법이기 때문에 조사선 최상 법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종자의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면은 그렇거든요. 용맹종자인일 때는 숙독상대인이라. 이 상대인을 공자를 말했는데 어린 아이들에게는 항상 그 큰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은 공자의 논어라든지 많이 읽으라고 그때는 다 그 교육의 하나의 그 훈고 지침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창고학자들을 볼 때는 그 상대인은 바로 공안을 말하는 거예요. 화두. 화두를 열심히 창고하고 하라. 약도가 지뢰하면은 이거는 이제 예를 알게 되면은 공자에서는 그 예를 알면은 상당한 이제 그 인을 알게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참구에서 그 참구하는 주와 객이 떨어져 나간 그런 타승일편을 알게 되면은 체험을 하게 되면은 눈먼 거북과 절름발이 자라와 친하게 될 것이니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결제 법문입니다. 이제 이 결제 법문은 이제 상당 법문이 돼가지고 간략합니다. 네. 사실은 이 결제 법문이 굉장히 어려운 법문입니다. 네. 대하는 구순이요 소하는 7일이니 큰 기한은 90일이고 작은 기한은 7일이니 그 당신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 그런데 사실 그 참 당신도 말이야 24년이나 걸려놓고는 법문은 그래 하는 거요. 뭐 촉달 거 없어요. 네, 법문은 그래 하게 돼 있는 거요. 그친 가운데 세밀한 것이 있고 요거는 이제 가나 참구자가 초학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친 가운데 세밀한 것이 있고 이게 이제 의정을 붙들려고 예를 쓰는 것이죠. 두 번째 세밀한 가운데 밀밀한 것이 있으며 이거는 이제 상당히 이제 의정이 친숙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밀밀함에 빈틈이 없어서
가는 티끌도 세우지 아니한다. 이건 아주 이제 그 하두가 아주 훈습이 잘 익었다 이 말, 순일하게 됐다 이 말이요. 정이 이러한 때에 은산철벽이 막힌지라. 그 이제 아주 밀밀함에 빈틈이 없는 그 가는 티끌도 세우지 아니하는 거기에 은산철벽이 막히는 경지다 이 말이요. 나아가도 문이 없고 물러가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만약에 만길이나 되는 깊은 구렁이에 떨어짐에 사면이 깎아지른 절벽과 가시나무로 되어 있더라도, 이 은산철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반드시 맹렬한 영웅은 곧 몸을 돌이켜 뛰어나올 것이니 전신일보한다 이 말이죠. 예. 대사각하리다 이 말이요. 백척간두에 진일보한다 이런 이제 소식을 드러내는 거지. 만약에 한 생각이라도 망설이고 의심하면은, 눈에 티가 들어가면은 눈병이 난다 이 말이요. 부처조차도 너를 구하지 못할 것이다. 거기에서는 티끌만큼도 분별을 일으킨다든지, 좀 전에 말씀했잖아요, 기다린다든지 또 더 애를 쓴다든지 그런 그 조작, 수작을 부리지 말아라 이 말이야. 기운이 익히면 익힌 기운만큼 그냥 그대로, 그 배가 말이요, 부두에 들어갈 때는 발동기를 꺼버려요. 꺼버리도 물결 따라서 부두에 그냥 순일하게 딱 정착이 되는 위치와 같다 이 말이요. 이것이 가장 높은 현묘한 관문이니, 이 조사 관문이다 이 말이요. 널리 청하건대 대가는 여기에 힘을 붙이라. 산승이 비록 그릇된 것을 막는데 이 법례를 넘었음을 관계하지 아니하나. 이건 뭔 말이냐 하면은, 다른 사람의 그 걸음을 막아주는데 내가 특별한 능력은 없으나 겸손의 말이야. 그러나 그렇게 해놓고 당신이 이제 한 칼을 드러내는 거요. 관계하지 아니하나 여러분들과 함께 내가 활로를 한번 열어보이겠다 그러는 거요. 그러면서 주장자를 들고서는 주장자를 원행을 그리면서 흰으로 이렇게 긋고, 또 원행을 그리면서 종으로 긋고, 또 원행을 하면서 원익 3점을 찍었다 이 말이에요. 그 요거는 조사할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것은 뭐 살이고 이거는 활이고 이거는 뭐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하면 안 돼. 이거는 그냥 조사 간문에서 참으로 기방으로 쓰는 법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소위 말해서 개당 설법에서 다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개당 법문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그 한 내용이 딱 세 가지로 줄인다면 뭐냐? 세 가지로 줄인다면, 첫째, 우리는 타성일편을 이루어서 은산철벽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그 은산철벽에서 진일보해야 된다. 백척간도에 진일보해라 이 말이야. 진일보해야 된다. 그 은산철벽에 물고 있는 거는 그거는 법신변사야. 일색공에 빠진 거야. 그건 못 쓴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 은산철벽에서 전신일보를 했는데 거기에서 다시 대기대용 대용직절이 나와야 된다. 이것만 제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실참해서 체험을 해서 여러분이 수긍을 해야 하는 여러분의 것이 돼야 되지, 이거 뭐 이런 이야기 아무 의미 없고 소용없다 이 말이야.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인도에서는 어떤 그 중도사상, 공사상 이런 것들을 이제 인도에서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법론이나 법의 이치로 가지고 인도에서는 이제 이야기, 인도에는 이런 주장자 문화가 없어요.
이 동아시아에 이 저 먹고 응? 이 중국에서만이 이게 나오는 이거 하나의 이 조사 선풍의 이 문화다 이 말이야. 선문화다 이 말이야. 이거는 이거는 세계 어디 가도 없어요. 우리 한국에서도 이게 조사 선문에서 이거 딱 들고 이렇게 하지. 그런데 이거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요즘은 막 또나 개나 다 그냥 법상에 올라가면은 탁탁 굴리고 막 턱턱 들고 막 주장자 던지고 하거든.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주장자를 반드시 들고 내리고 할 때는 반드시 그거는 조사할 구를 갖다 드러낸 거면은 그 뒤에는 반드시 거기에 걸맞는 법문이 나와야 되는데 주장자는 요식을 행하면서도 나오는 법문 소리 들어보면 전혀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수작을 부리고 조작을 부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주장자만 들면은 다 도인인가 싶어가지고 그거 아니거든. 그래서 이게 중국에서는 이 선문화에서 원상문화가 이거 사실은 어떤 그 논리성과 철학과 법론 이런 것을 가지고 그걸 세우지 아니하고 그걸 초월해가지고 중국에서 선문화는 직관적으로 직절로 바로 들어가는 그런 그 선의 그 대용 직절을 그 엉구나 말이나 개념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이게 선풍을 드러내는 소식이거든. 그 이거를 제가 말씀을 막 그만 그렇게만 이제 여러분을 드리고 사실 그 오조 법연선사 그 하고 원호 극근선사 이야기 아시죠? 원호 극근선사가 백암록을 하신 분 아니에요? 그런데 백암록을 쓰시고 제 방에서 다 원호 극근선사 인가를 하고 그래도 다 인정을 했거든. 그런데 그 스승되는 오조 법연선사는 인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원호 극근선사가 오조 법연선사하고는 인연이 없는갑다고 글망을 쥐고 나가는 거예요. 그 나가는데 오조 법연선사가 그랬거든. 그래, 네가 제 방에 다니면서 한번 나를 찾을 일이 있으면 찾아오너라 그랬거든. 그때는 돌아서면서 내가 스님을 찾을 일이 뭐 있겠어. 활달자제한데 그랬거든. 그런데 가서 정진을 하다가 참으로 열병이 나가지고 죽을 병이 들어버렸거든. 도저히 이거는 막 살 도리가 없어. 그런데 그때 자기 내면의 살림살이를 챙겨보니까 이거는 말 가지고 해야 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걸 알고서는 그때 오조 법연선사 계시는 쪽을 바라보고 병든 몸으로 절을 하면서 그리고 병이 조금 나서니까 스님을 찾아간 거야. 스님, 참으로 말씀 안 해주신 그 은혜가 지중합니다. 스님이 말씀하셨다면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정말 큰 은혜입니다 하면서 그 다시 오셔가지고 스님을 모시고 시봉했다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렇듯이 이거 다 참고해서 알아야 될 일이지 말 가지고 이렇게 장난할 일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결제 대중에게 이제 그렇게 이제 보인 이 법문은 여기서 마치고 또 이제 시중 법문이 들어갑니다. 살가죽이 터지고 피천육란이죠. 이게 헤어질 난자입니다. 피천육란하고 근단 골절하며 살가죽이 터지고 살이 문드러지며 힘줄이 끊어지고 뼈가 부러지며 걸림없는 변제를 갖추어 흥설수설. 흥설수설은 이거는 대기대용 대용직절 살활자제 그냥 모든 것을 자제한다 하더라도 말이지 응? 그 말입니다. 하더라도 변제를 갖추어 흥설수설 하더라도 향상일간에서 말하자면은 향상일간이라 하기도 하고 향상일로라 하기도 하고 그러죠. 예. 이 향상일로가 이 조사관이니까 향상일로에서 말하자면은 감히
노행들이 철저하지 못했다고 내가 하겠다 이 말이야. 선배들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윗대 다 이제 법맥을 이은 그 이제 모든 선지식들을 이제 한 줌에 그냥 이제 치는 거예요. 이게 치는 것이 당신은 잘났고 그 사람들보다도 법이 높다 이런 그 승부욕에서 쟁론 쪽에서 보면은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야. 이거는 이거는 당신이 또 당신 살림을 갖다가 이 향상일로를 갖다가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소리지 누구를 치고 법거량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지 대도 안 하게 와가지고 그냥 수작을 부리면서 한마디 이러면은 그냥 말을 자꾸 해가지고 이기고 상대가 말문 막히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이기는 것으로서 그냥 법을 그냥 지가 높다고 생각하는 아주 숭악한 무리들이 많아요. 남의 말 듣도 안 하고 지 할 말만 쉐리 늘어놓고 그리고는 그냥 막 화딱 문 열고 나가버리는 거야. 그런 짓거리 하면 못 쓰는 거야. 또 전화로 가지고 그리고는 뭐 어른신들 뭐 선님자도 안 붙여. 그냥 이름 그냥 불러. 그런 짓거리 하면은 못 쓰는 거지. 그런데 그게 다 우리 그 제대로 그 참 가나선 참고하는 내 우리 저 종단의 스님네들은 내가 그렇게 하는 걸 별로 많이 못 봤어요. 그런데 참 여기서 지명하기는 곤란하고 좀 그런 게 있어. 감히 노행들이 철저하지 못하다고 하겠다. 바로 모름지기 허공을 분쇄하고 대를 고갈시키며 허공을 분쇄했다 이 말이죠. 대를 고갈시키며 머리에서 바닥까지 투탈하여 여기에 투정 투절하고 그랬잖아요. 투정은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전부 다 투탈해버렸다 이 말이고 투전은 이게 바닥 밑바닥을 싹 훑었다 이 말이지. 소위 말해서 그 원숭이는 물을 건너가는데 그냥 이제 뭐야 물에 둥둥둥둥둥둥 떠가간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거는 이제 분별심 그 식신으로 가지고 어떤 논리 개념으로 가지고 법을 이해하고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풀어나가는 걸 그 원숭이가 물 건너간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창구를 하다가 지견이 조금 열려가지고 하는 거는 이제 물 건너가는 거야. 말이 물 건너갈 때는 발이 약간 대기도 하고 뜨기도 하고 슬쩍슬쩍슬쩍 하면서 또 지나간다 이 말이야. 맛본기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대로 된 이제 선지식은 이제 뭐냐면은 코끼리가 물 건너가는 거야. 코끼리는 밑바닥을 탁탁 밟고 지나간다 이 말이야. 우리가 이제 그런 그 투정투저 내외명철이어다 그랬거든요. 내외명철은 옛 어른스님들 말씀에 공부를 하면은 마음 성품이 제가 조금 전에 첫 시간에 이야기를 했지만은 마음이 아주 양명하고 마음이 아주 가림이 없어야 돼. 그리고 마음이 아주 천진해야 돼. 천진하다는 말은 욕심이 없다는 게거든. 조작이 없다는 게거든. 그게 복잡하게 사는 사람들일수록 보안을 많이 해요. 스님들이 무슨 보안 유지를 뭘 많이 하는 분들도 계셔. 그 보안 그거 못 쓰는 게거든. 뭐 복잡해서 그런 거야. 그리고 이 공부는 잘하면 잘할수록 아주 단순해져야 돼요. 간명하고 양명하고 순진하고 천진해야 돼. 이제 그게 내외명철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아주 맑은 병에 투명한 병에 등불을 안에다가 넣어놓은 것과 같다. 그러면 그게 내외명철이죠. 안으로도 그렇게 참으로 밝고 투철하고 모든 오는 경계도 거기에 절대 매하지 아니하고 안과 밖에 그대로 법을 드러내는 것을 내외명철이라고 해. 육조당경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외명철 안과 밖을 맑게 하라. 정이 이러한 때라도 눈에 가루가 들어간 것과 같다. 이거 참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예. 유시 안중착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안중착설
옛 어른스님들이 많이 썼었습니다. 안중착설. 뭐라고 하면은 이 아이놈아 다 안중착설이다. 이 안중착설 이게 조사선이거든. 이 안중착설이 조사선이라니까. 눈은 눈으로서 그냥 있게 만들어줘야지 눈에다가 뭐 조작을 부리면은 아무리 금가루가 귀한 거라도 눈에 들어가면 병 만들어 병든다 이 말이야. 그는 눈은 그냥 눈으로 그냥 있게 만들어줘라. 조작 부리지 말아라. 눈이 본래 본연하고 천연한 것이다. 눈에다 왜 자꾸 귀하다고 그거다가 티끌을 넣느냐 이 말이야. 그 안중착설이야. 대중은 또 말하라. 어떤 것이 집에 이르는 구절인가? 웃기철봉하니 금강병출혈이로다나 진흙소가 그 몽둥이를 맞으니 금강이 피를 뿜어낸다. 이런 말에는 조금 더 설명이 붙으면 안 되죠. 그냥 진흙소가 몽둥이를 맞으니 그냥 금강이 그 피를 뿜어낸다. 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만약 이 일을 논한다면은 큰 불덩어리가 치열하게 타올라 하늘까지 뻗쳐서 일찍이 작은 틈도 없으니 있는 물건을 다 던지더라도 조각눈이 떨어지면은 곧 녹아내리는 것과 같으리니 어찌 털 것을 용납하겠는가. 하도 참고를 하면은 여기에 우리가 반드시 체험을 해야 돼. 이게 뭐냐? 이게 홍로 일점설이야. 이 붉은 화롯불, 붉은 이 화롯불에 한 송이 두 송이 떨어지는 눈과 같다 이 말이야. 홍로 일점설이다 이 말이야. 이 홍로 일점설이 되면은 불과 삼춘 후면은 홍한 남맹그러다. 봄비를 빌리지 아니해도 그 붉은 꽃이 만발하게 피는 도리가 있다. 스산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아주 이거는 가나 창구를 절실하게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이런 법문이 안 나와요. 일주무영수 이치하중제라 그렇잖아요. 그림자 없는 나무를 불끄덩이에다 갖다 심었더니 그게 홍로일점설이거든요. 그림자 없는 나무가 뭐냐 이 말이야. 그러면서 만약에 능이 이렇게 공부해 가면은 정한 날의 공력을 만에 하나도 잃지 않겠거니와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은 비록 진급의 세월을 지내더라도 한가 수고로만 받을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그 유명한 참 이거 이 문구 선방에 웬만한 데 가면은 이 주련의 이 선방 문구에 이게 글귀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어요? 예. 네. 이 참 유명한 문구죠. 옛날부터 다 참. 예. 해전 이후 하물주 은을. 이게 문다는 함자입니다. 물 함자입니다. 이게 옥편에 잘 안 나와. 물 함자다 이 말이요. 암전 석호 포 아면이로다.
철사 찬입 금강안이언을 골륜 기상 노사견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바다 밑에 진흙소가 달을 물고 달려가거늘 바위 앞 돌호랑이는 아이를 남고 잠을 자도다. 새뱀이 금강의 눈을 뚫고 들어가거늘 곤륜산이 코끼리를 탔다 이 말이야. 곤륜산이 코끼리를 탔어요. 곤륜산이 코끼리를 탔는데 그거를 누가 끌고 가느냐? 백로가 끌고 간다 이 말이야. 네. 이 내 꺼 안에 한 구절이 능히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종탈한다. 능히 놓기도 하고 뺏기도 한다 이 말이야. 능히 빼앗으니 만약에 이를 점검해낼 수 있으면 한평생 공부로 이를 마쳤다고 하겠다. 여기서 한 구절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한 구절이 아니고 이거는 전체가 하나에 그대로 다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그냥 공부인이 그대로 현상 면목 그대로 본래 면목으로 이렇게 다 드러낸 소리야. 이거를 우리가 조사선이라고 그러고 열애성과는 이게 좀 다른 차원에서 개성을 얻는 조사 개성입니다. 그래 아시고 넘어가도 되죠? 예. 만약에 이 일을 논한다면은 그랬거든요. 만약에 이 일을 논한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지금 보고 듣고 알고 그 하는 지금 그 자리를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이 말입니다. 예. 또 이거를 다른 말로 이제 본분사를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은 사실대로 여기서 지금 보고 듣고 알고 느끼고 하는 이놈을 우리가 논의한다면은 비유하건대 사람 집 처마 끝에 한 무더기 그름과 같았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대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어. 특히 한 곳에 한량 없는 보배가 쌓여서 그 가운데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 하겠다. 이거 참 이거 평상 도리에서 나오는 이야기 같지만은도 이거 굉장히 무서운 소리요. 이 한 무더기 이 그런 무더기가 뭐냐? 이것이 본래 청정 본연한 것이고 본래 그게 보배지만은도 이게 밭이 묵어가지고 묵밭이 되어가지고 엉망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이게 무명에 덮여가지고 묵밭으로 던져놓으면은 이거는 소도 밟고 개도 밟고 이거 아무도 그들도 보지도 않는 그런 무등이나 같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량없는 보배가 있다 이 말이야. 한량없는 보배가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아 여기에 대한 공부에 가치를 우리가 충분히 확신이 가가지고 믿음이 가서 이 참고학을 하는 그 도리를 이제 요구하는 거지. 만약에 이를 얻으면은 백급과 천생 동안 가지도 다함이 없고 써도 모자람이 없을 것이니 이 자리를 본년하고 천년한 자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 것 같으면은 이거는 무한 가보야. 써도 써도 끝이 없어. 시작도 없고 마침도 없는 이 본연한 경지이기 때문에 여기는 쓰는 것도 한계가 없고 그냥 모든 묘용이 여기는 끝없이 그냥 나온다 이 말이요. 그렇지 않겠어요? 대자유인이 된다 이 말이지. 그런데 모름지기 이 보배 창고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 너희들 하나의 믿음이라는 글자 위에서 나온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치에 대한 확신, 믿음 있는 자만이 이 보배를 찾아낸다 이 말이요. 만약에 믿음이 온전하면은 결탄고 서로 속이지 않거니와 만약에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면은 비록 진급의 긴 세월을 지나더라도 또한 옳은 곳이 없게 된다. 널리 여러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청하노니 곧 이렇게 믿어가서 빈궁한 거지 아이를 면하라. 이거는 이제 법화경에 나오는 것이죠. 궁자 비유죠. 그 외에 태자가 말이지 쪽박을 차고 빌로 다니느냐 이제 그 말입니다. 이거를 그냥 두면은 그름더미가 되고 쓰면은 보배가 되는 이치를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또 일러라 이 보배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요 한마디 이르기 위해서 요 비유를 끌어오는 거야. 당신이 마지막 이야기 당신 잠은 자답하기 위해서 지금 이 보배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 대중이 한마디 일러라 이 말이야. 그리고는 당신이 물어놓고 이 법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당신이 물어놓고 당신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딱 양구하시고는 이르기를 불입호일이면 쟁득호자리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찌 호랑이를 잡겠는가 이랬거든.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고서야 어떻게 호랑이를 잡겠습니까? 당연한 이야기지. 조금 더 이거는 거짓이 없는 이야기라. 왜 거짓이 없느냐? 우리가 본래 면목 하지만은 본래 면목은 일상생활이 그대로 본래 면목이고 일상생활이 그대로 호랑이 굴이고 일상생활이 그대로 찾아오는 모든 것이 호랑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 일상생활을 떠나서 보고 듣고 알고 느끼고 헤아리고 하는 이 지금 이것을 떠나서 본래 면목을 밖에서 따로 어떻게 수작 부리고 조작 부리지 말아라. 그리고 호랑이 굴에서 호랑이 잡는다 그 말이요. 뭐 어려운 거짓말이 조금도 아니라니까. 이거는 그냥 그대로 조사 법문은 알고 보면 사실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이런 건 이야기해도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 오늘 여기까지만 하시고 참 그래도 이 빡빡한 시간에 너무 전부 다 참 참 정말 아주 이 뭐 제가 미안할 정도로 모두 다 열심히 청강해 주시니까 아주 기운이 나네요. 성불합시다. 고맙습니다.